수상한 공간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대부분은 사무실인데 엄마 놀이터?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까 인형들이 가득한데요. 아니, 밤에 보면 저 무서울 것 같아. 아무래도 인형 가게 같죠? 인형이야 저게 다? 여기 인형 파는 가게예요? 아, 여기 가게 아니에요. 개인 수집 창고 같은? 약간 제 개인 공간이에요. 들어서자마자 인형들이 반겨주는 곳. 크기만 무려 40평이라는데요. 저게 매장 인형 가게가 아니고? 아니고. 시선 돌리는 곳곳에 인형으로 빈틈없이 꽉 찬 공간이 정말 가게가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인형 이렇게 많은데 판매를 안 하세요? 이게 제 개인 소지품이고 개인 보물 같은 존재라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인형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모은 거죠. 아, 저 정도면 약간 기네스북 정도 아니야? 게다가 테마별로 진열까지 했는데요. 우리 보통 인형, 뭐 여자 인형 하면 바비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바비가 모여있는 존이고요. 와, 분류 카테고리별로? 아직도 200여 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비 인형은요? 네. 더 놀라운 건 200개 중에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와. 딱 보면 누구나 알 법한 영화 속 주인공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명 리미티드 컬렉션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지 진짜. 구매하신 게 가치가 어마무시할 텐데. 한복을 입은 인형이거든요. 2000년 초기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바비 강나라 공주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 공주. 시선을 사로잡는 컬렉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와, 이제 인형 박물관이네 저거. 광해를 연기한 이병헌 배우와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도 있어요. 여기가 오즈칸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사자도 나무꾼도 허수아비도. 지연 씨 눈엔 그저 잘생긴 도로시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이번엔 앨리스와 함께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 저건 약간 유일무이한 공간이겠다 그러면. 비틀즈 뭐 데리고 오고 너무 뿌듯해했어요. 왼쪽부터 누구누구예요? 사실 제가 구별을 못하겠어요. 제가 봐도 약간 뭐 비슷비슷해서 그냥 하나만 기타가 다르거든요. 그냥 기타가 다른 애를 존 레논이라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긴 지연 씨가 가장 사랑하는 오드리 헵번 존이에요. 앙증맞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다양한 소품들에 야 소품들도 있어. 인형만 있는 게 아니라 진한 팬심 가득한 오드리 헵번 컬렉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영화 테마별로 나온 오드리 헵번인데요. 이 유명한 복장이라 다들 아실 거예요. 금방이라도 스크린을 찍고 나온 듯 영화 속 오드리 헵번을 쏙 빼닮은 인형들의 향연. 아, 저거 다 어디서 구하셨을까? 진짜 많네요. 아직 한 30%도 못 보셨어요. 아직 볼 게 한 70% 이상 남으셨어요. 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이 없는 인형의 세계. 인형 설명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설명만 3시간째.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네요. 여기 있는 네. 인형이 네. 몇 개예요? 제 생각에는 2,300에서 2,500 사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한 칸의 인형이 20개 남짓. 그런 선반이 100개쯤 되니까 정말 2,000개는 넘겠는데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돼요? 평범한 주부예요. 인형을 좀 네. 만드시거나 디자인을 하신 분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지연 씨는 이곳 엄마 놀이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야, 근데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본인만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나만의 공간은. 그렇죠. 아, 남편분도 좋을 것 같아. 놀다 취미는 와. 취미는 나가서 해라. 놀다 와. 엄마 놀이터 갔다 와. 엄마가 좋아하는 인형들이랑 재미있게 놀라는 뜻에서 엄마 놀이터란 이름도 아이들이 직접 지어줬다네요. 오늘은 이분이 주인공이세요. 테마 하나가 더 완성됐는데요. 순백의 신부들이 모인 일명 웨딩 테마. 아, 테마별로 꾸미시면서 또 재미를 느끼시겠다. 멋하나 허투루 하는 일이 없다 보니 테마 하나가 곧 작품입니다. 이내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어? 저게 대체 뭐죠? 뭐 이게? 방수째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희가 입는 옷하고 똑같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습기를 대비해서 수시로 이렇게 방습제를 위치를 바꿔가면서 갈아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 피부는 습기에 인형은 습기를 먹으면 피부도 변해요. 그리고 색깔도 막 황색으로 됐다가 녹색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습제 중요해요. 습기뿐만 아니라 햇빛도 원천 봉쇄해야 된다는 거. 인형을 관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습기? 습기. 관리 면에서 습기고요. 가끔 인형하고 눈 마주치기. 왜요? 그냥 눈 마주치면 저도 좋고 인형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관심 가져주기, 막 골고루 봐주기. 한 명 있으니까 아 예뻤거든요. 두 명 있으니까 어 더 예쁘네. 한 열 명? 어 너무 이쁘네. 그러니까 이따만큼 있으니까 허, 진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뻐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쁘다 보니까 계속 그 친구들을 데려오게 되더라고요. 왔어? 근데 혼자 뭐 하고 있어? 이거 저희 남편이야. 남친,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작업실의 원인 제공자예요. 남편분도 이게 좀 심상치 않은데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공간을 남편이 추천하셨대요. 틈틈이 와서 청소까지 도와주는 1등 남편이라는데요. 자기야 이거 저기 핑크색 트렁크를 바깥으로 빼내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얘가. 내가 올려놓으면 안 돼? 아니야 핑크색 그거 나 쓰는 거에서 안 돼. 인형이야 그거. 아이고. 그리고 이거. 근데 이런 걸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네요. 됐어요. 아니, 숨이 엄청 차신 것 같은데. 한 가정의 든든한 아내이자 세 아들의 다정한 엄마였던 지연 씨. 저는 밖에서 그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했었는데 안사람은 집에서 애들을 다 케어하면서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이 안사람이 거의 짊어지다시피 했던 거죠. 늘 아이가 먼저였던 엄마의 유일한 자유시간은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애를 다 재우고 나면 그 저녁에 그 주방 앞에 이렇게 깔고 저 인형들을 만들고 했었어요. 힘드니까 얼른 쉬고 좀 일찍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굳이 그렇게 그 힘든데 그걸 해야 되겠냐. 처음엔 짜증도 많이 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는 요 애들 재우고 만지면서 인형을 만드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엔 좀 많이 안쓰러웠죠. 남편이 배려해준 덕분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인형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요. 견고해졌어요. 확실히 단단해지고 제 생각도 더 많아졌고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집중을 하면서 뭐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는 여자로서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좋은 시간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지연 씨는 다시 놀이터로 왔습니다. 오, 언제 봐도 이뻐. 아하, 유코는 피아노도 잘 치고. 어이, 안녕하세요. 얘들은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 진짜. 허리 제끼고. 인형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면서 애정을 쏟는 그녀. 그리고는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한참을 공들여서 완성한 테마는 바로 지연 씨 가족입니다. 여기 남편, 그리고 저요, 그리고 독수리 형들아. 막내. 우연치 않게 저희 가족이랑 남자 넷, 여자 하나 똑같아요. 그렇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일 테죠. 어머님이 꿈꾸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아프지 않기. 그 다음에 그냥 평온하게 지금처럼만요. 더 큰 거 바라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독수리 오형제.